아 그거 그거네요. 하나 아니야 하나 하나 하나인가? 하나네? 아니 하나 하나 하나가 뭐가 하나 뭐 하나? 아나 뭐 하나? 아나 뭐 하나 아니야? 먼저 인사 한번 해줘. 인사 한번 해줘. 하나 뭐 하나? 아나 뭐 하나? 베테랑. 화면 뭐 하나? 화면 뭐 하나? 아나 뭐 하나? 화면 뭐 하나? 동자 구독했어? 아, 저도 안 했어요. 네. 저희 아나 뭐 하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시에 스탠바이를 외화해서 해야 되고 하이베이스볼 리포팅이 6시 한 12분쯤에 생방송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외화까지 가야 돼요. 좀 쉬고. 지난번 때 뭐였지? 전지적 안 하시죠? 그때 제가 NG 한 세네 번 내가지고 한 NG 다섯 번 낸 거 한 두 번으로 잘라준 거죠? 방송 분량 뽑으려고 그랬던 거긴 하지만 오늘 생방송으로 깔끔하게 논란 종결? 저희가 올해는 하이베이스볼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생방송으로 현장이랑 스튜디오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녹화로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생방송으로.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석훈이 오빠 쉬고. 아 진짜 꿀 떨어져. 꿀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아 석훈 씨 만나는 거. 아 저 지인이 석훈 씨랑 아는데 인사하러 오라고 흔쾌히 또 시간을 내준다고 하셔서. 아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원래부터 이석훈 선수랑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엠스프레 따로 연락이 와서 많이 좀 잡아달라고 이석훈 씨 시구 영상을 막 이런 식으로 부탁 잘 안 하면서는데 연락이 왔다고 해서 떨려. 하지 말까? 쑥스러운데? 나 진짜 나 너무 많이 써먹는 거 아니야? 아나 뭐 하나? 나 지분 좀 줘.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이석훈 씨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아까 인사만 하고 왔다고 저희 메인 PD가 이석훈을 만나고 어떻게 너가 인사만 악수만 하고 오냐 다시 가라 이렇게 너 물어봐라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사심도 채울 겸 아니요.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제가 아까 인사만 하고 왔다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너만 인사를 하고 올 수가 있냐. 그 시골을 어저께 이정문 브라스 스카우트한테 제가 브라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문이라고 합니다. 왜 아니 안우진 선수한테 오늘 배우면 되지 왜 그분한테. 아 정문이라고 제 친한 동생인데 정문이가 야구 열정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늘 확실한 차이 있는 친구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안 한 지 한 몇 년 됐어요. 아 하셨어요? 네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가 안 한 지 한 몇 년이 돼서 감각이 아예 이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문이가 형 걱정된다고 형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 실내 야구장 코치랑 연락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거기를 막 빌려가지고 오늘 때문에요? 오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연습을 하고 했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개인적 스카우터고 근데 안우진 선수한테 배우는 건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안우진 선수가 이것도 줬어요. 아 진짜요? 네 자기 이제 팔 이거를 줘가지고 그래서 계속 끼고 계실 거예요. 예예 예. 아니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놀랐던 게 네. 안현정 선수가 아, 예. MC 플로 직접 전화를 걔가 진짜 전화를 했던가요?
저도 친분이 있어서 이따 연락해볼 건데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제발 많이 내보내달라고. 원래 양현종 선수랑은 안 지가 꽤 오래돼요. 진짜요? 꽤 오래되고 야구 쪽에 인맥이 많으시네요?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양현종 선수인데 그 현종이가 이제 하는 걸 제가 알았나 봐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연락 와서 형 어떻게 기아 안 오고 키움 먼저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다 이제 내가 하는 유튜브 썰풀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얘기를 하고 형 잘 하실 거라고 막 응원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슬로우를 걸어달라고 얘기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발 진짜?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살려줘라 이러면서 이제 말았죠. 근데 오늘 아 전 너무 떨려가지고 아 전혀 떨린 거 티 안 나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스트라이크 포지션인데 이석훈 씨의 시구 보시죠. 오! 오! 잘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지영 선수 미트밖에 안 보였어요. 이렇게 주변이 다 이렇게 검은색처럼 보이고 흐려 보이고 땅에 발이 밟히는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붕 떠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막 제 호흡대로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구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던져서 뭐 잘못되면 이슈나 되겠지. 그래서 그냥 꽂아 이랬는데 이제 운 좋게 예, 들어갔어요. 진짜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엠세트를 그 비트 준비하시는 우리 여성 팬들도 저 부럽다고. 언제요? 아니요. 혹시 양현종 선수가 기아 시구를 다시 갖다면 한다 안 한다. 현종이가 기아 시구를 붙이면 그 일단 키움했는데. 일단 지금 키움을 했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드릴 말씀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현종아 틈을 좀 줘. 아무래도 서로 이제 상도덕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음 시즌 하든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현종이가 부르면 당연히 가야죠. 아 네. 진짜 어디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네. 보셨죠 제 능력. 이석훈을 섭외하는 박지영의 능력. 훨씬 더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전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옆에서 보셨죠? 보셨죠? 그리고 피디님도 욕했어요. 왜 그냥 인사만 하고 왔냐고. 나는 나 인사하러 간 거야 그냥. 지금 한 방송 굽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죠. 3년 동안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세현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눈물 흘렸어. 그때 미남. 미남 카메라 감독. 제 살이 쪄가지고 지금 미남 안 되는데 오늘 장시환 선수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 아 심수창 위원님 그 18연패가 이게 희화 그게 아니구나 뜻깊은 인터뷰였습니다. 장시환 선수 축하드려요. 여러분 오늘 저의 험난했던 하루 잘 보셨나요?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저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PD 옆에서 안 따라오고 퇴근하네요. 감사합니다.